초초TV입니다. 갑자기 이탄이 생겼습니다. 안녕, 초초TV. 갑자기 이걸 줘서 놀랍지? 원래 줄 생각이었어. 너무 소소해서 미안해. 라고 적혀있네요. 소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저는요, 진짜 편지 처음 받아봐서. 막 선물이랑 이런 거 제가 친구한테 먼저 주고 받았거든요. 일단은 체크리스트에 내 사랑 먼저 체크할게요. 리라코마 연필. 했으니까 노랑 핑크부터 볼까요, 한번? 아, 맞네. 오, 스티커들이 가득해요. 스티커 모으고 있었는데. 한번 스티커를 봅시다. 이런 꽃도 있고, 뭐 음식도 있고, 완전 예뻐요. 이거, 와, 진짜 예뻐. 이런 것도 있고, 똑같은 거. 귀여워. 이런 것도 오대피게 같은 거예요. 요거는 우표 스티커고요. 요것도 음식 스티커네요. 완전 예뻐. 아, 네, 마카롱. 나 마카롱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노란 봉투는 다 받고 또 요게 여기다가 또 다시 넣어줄게요. 아무도 본 적이. 그러면 노란 봉투 체크. 체크. 안전 배송. 제 옆에는 카메라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목소리는 안 밝힌다네요. 오. 오, 또 편지병. 아, 아니구나. 메모장. 오, 완전 좋아.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. 여기는 또 스티커. 마카롱 아이스크림이랑 귀여운 곰이랑 고양이랑 토끼랑 이런 게 잔뜩 붙여져 있네요. 완전 예뻐요. 여기는 편지가 무너졌다. 여기는 막 케이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완전 예뻐. 요거랑 세트인가 봅니다. 오, 완전 예뻐. 오, 요거요. 요거. 있고요. 완전 예쁘다. 여기는, 뭐, 카톡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스티커입니다. 요거. 와, 진짜 신기해요. 이런 마카롱. 제가 마카롱 좋아하거든요. 완전 예쁘죠? 그 다음에는 손? 손 사진? 어쨌든 커플? 우정? 이런 건가 봐요. 여기는 꽃. 파란색, 보라색, 핑크색, 연핑크. 완전 귀여워. 완전 귀여운 거. 완전 귀여운 거예요. 그쵸? 여기서 저는요, 이 토끼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리본 스티커. 이렇게 리본 스티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
요거 또랑 하트 봉투 체크할게요. 자, 여기 쿠폰이 있네요. 완전 신경 많이 쓰셨나 봐요. 귀여워요. 쿠폰 3장을 모으면 큰 혜택이. 오, 그러면 한 장만 더 모으면 혜택이 쏟아지는 거겠네요. 자,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편지 있는 곳에 같이 넣어둘게요. 그럼 여기까지 초초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해주세요. 답장은 잘안 해드리지만 답장은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정지 눌러야 돼.